뭐라고? 뭐? 이름이 뭐야? 응.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니까 이름이 뭐라고? 뭐? 조개 걸륜 뭐할때그 뭐야, 이름이? 그러니까 응. 이름이 뭐냐고.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서현. 일부러 그러는 거지. 모도 예, 미니 피규어로 치면은 네 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일반 시민인 C, 그 다음에 헌츠맨, 빌런이죠. 그 다음 모는 신디가 키우는, 신디랑 같이 사는 고양이입니다. 신디랑 똑같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메이는 역시 녹색이랑 하얀색 이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 메이랑 관련된 기종은 전부 다 화이트 드래곤 호스라는 이름이 붙고요. 몽키키드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어요. 드래곤 비늘 같은 요 무늬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녹색, 하얀색, 청록색으로 조합된. 가장 큰 거는 이제 메이가 타게 되면 거의 누워야 한다는 거죠. 거의 누워야만 탈수 있다는 거. 일단 얘가 타고 다니는 요 조그만 기트에도 발사부릭이 있고요. 기초적인 발사부릭이죠. 그 다음에 요 화이트 드래곤 호스에도 이 발사 기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사 기믹이 있고.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요 자판기. 자판기가 제일 재밌어요. 뒤에 보시면 기믹 설명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요 자판기는 정말 이걸 넣으면은 요 핸드폰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씩 정말 실제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사 기믹이 있다는 거고, 해치가 열리면은 여기 타고 내릴 수가 있죠. 한번 실제로 조립을 해봐서 한번 태워봐야겠습니다. 저 얼마나 높는지. 뭐 머리칼이 고무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귀엽죠?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요 칼은 3편인가? 메이 집 방문하는 그 에피소드 있거든요. 거기 나와요.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띵띵. 일단 스티커가 이만큼 있고요. 항상 용 무늬가 들어가죠. 봉투는 6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6번까지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오늘 완성할 수 있으려나? 예, 인스가 있습니다. 예, 스티커가 몽키즈 측은 적죠? 예,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아요. 설명서야 뭐. 몽키키드 인스는 다 요런 느낌이에요. 한번 오늘 내로 한번 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몽키키드는 한 봉지당 브릭수가 많지 않아요. 심지어 화과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초록 브릭이 많네요. 왜? 초록색이 요 메이의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메이가 주인공인 제품의 컬러는 녹색, 흰색, 청록색이 메인이에요. 만약에 몽키 키드가 주인공인 제품은 노란색, 빨간색, 청록색, 검은색이 메인이고요. 이게 각 캐릭터마다 시그니처 컬러가 있습니다. 몽키 키드는 브릭스 대비 비싼 것 같아요. 비싼데 만들다 보면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1번을 뜯을게요. 여기는 이제 딱 보니까 자판기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이 사람을 보고서 대럿 닮았다고 했습니다. 대럿. 얼굴 표정은 두 개. 대럿이랑 닮은 거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근데 비슷하죠, 그쵸? 대럿이랑 닮았어요. SI가 갖고 있는 핸드폰 프린팅이 이쁘더라고요. 핸드폰 프린팅을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폰 같이 생겼는데? 옷도 점퍼 프린팅도 이쁘고요. 앞뒤로. 약간 요건 패딩 스타일이죠? 단아 이런 얼굴. 되게 당황한 얼굴. 하고 있죠. 성인이 되면 좋은 점이요?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훨씬 좋아요. 성인이 되면 좋은 점은 내가 돈을 벌수 있으니까 내가 번 돈을 내가 만들어 쓸 수가 있죠. 뭐 쓴다기보다는 뭐그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장점이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뭐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곤 할수 있겠지만, 뭐,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바라는 건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니까. 어른이 빨리 돼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예, 지금, 화이트 드래곤 호스 제트는 59,900원 정가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가 다 주고 샀어요. 무당벌레, 계란 후라이, 꽃, 요거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딸기. 아, 이게 몽키킹 워리어 메카 눈이구나.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이게 다라고?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 그 자판기 기믹 쩔어요. 거의 스티커가 자판기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인데.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놓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핸드폰을 꽂아 볼게요. 얘를. 꽂자마자 나왔어. 오 마이 갓. 다시 얘를 집어넣고. 다시 꽂아 볼게요. 얘를. 얘딱 꽂으면 소리가 들려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죠? 나와요. 맨홀 구멍이 있어요, 특이하게. 자, 자판기 완성했습니다. 근데 저 자판기 기믹이 정말 신박하네요.
2번에 뭐가 들어있나? 어, 있네. 여러분, 뭐예요, 뭐. 진짜 머리가 고무야. 우와. 드래곤 슈트를 입고 있고요. 어이, 드래곤 슈트 멋있다. 내가 지금 거꾸로 한거 아니지? 예, 와,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스커트를 차고 있는 얼굴. 헤어는 이쪽에. 네. 혹시 호스제트 추천하시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호스제트 자체보다 호스제트 같이 들어있는 이 자판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자, 이게 그 칼이죠. 대대로 물려받은 시즌 에피소드 3에 나오는 그 칼입니다. 요거 메이랑 모랑 모는 조립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 그냥 이대로. 자, 이제 모가 탈 것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빌런이 하나 더 있네요. 빌런은 얼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목도리 해야 되는구나, 목도리. 난 이거 볼 때마다 예전 드라마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이민호 생각납니다. 이민호. 이민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항상 옷을 입으면 이런 게 있었어. 목 주위에. 모가 타는 호버링 보드요? 예, 만들고 있어요. 뭐 여기도 간단하게나마 슈팅 브릭이 있어서. 아,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레고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프로모션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당근 하우스밖에 없는데요. 4월 5일까지인데 소진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건담 다리에 붙일 만한 모양인데. 스티커를 여기에 모 스티커입니다. 모 고양이 모 스티커. 모는 하얀색, 오렌지색, 청록색 요 조합이에요. 자, 모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제 이름 뭐야? 모. 뭐라고? 이름이 뭐야? 응.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뭐. 두개 걸륜 모할때그 뭐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서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얘 이름 뭐지? 응, 뭐야?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진짜 뭐냐고. 이름이 뭐야? 서현이 말 뭐, 아, 서현이 아빠 말 이해했어? 아니야? 이해 못했어? 아니, 뭔가 뭔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걔 이름 뭐지? 응, 뭐야? 진짜 이름은 뭐 맞지? 맞아. 이걸 물어본 거지. 응, 뭐야? 근데 서현이가 계속 뭐야? 뭐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니, 그래? 알았어. 아, 이 친구 머리카락 찾았습니다. 라이온 가디언에 나왔던 친구 같은데 무기가 달라요. 자, 이제 우리 꼬마 거미 친구를 만들어 봅시다. 호버링 보드 날개를 밑으로 내려야 해요. 아빠, 그런데 이것 감사합니다. 봐봐. 이렇게요? 아빠, 그런데 이것 봐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와, 뒤에 독침 있는 거미며. 와. 여기가 이제 메이가 탑승하는 의자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2번도 거의 끝나갑니다. 봉투는 6번까지 있는데요. 봉투 하나당 이렇게 부품 수가 많지는 않아서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3번입니다. 그리고 모는 예, 이렇게. 역시 몽키키들은 구성이 좋아. 화이트 드래곤 호수 제트의 장점은 기믹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화이트 드래곤 호수 제트뿐만 아니라 몽키키드 제품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기믹이 많지 않아요. 화가산도 기믹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되게 괜찮아. 이 얼굴 표정 봐. 대박이야. 모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아, 나이 스티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양이 부재에 엄청 힙하고 관종인. 아니, 이것은 젠타맨에 있던 그 브릭인데. 부분 600명 기념 이벤트 상품은 뭔가요? 600명 기념 이벤트 상품은 어밀리아 에어하트 빨간 비행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6번 중에 4번인데, 4번도 요거밖에 없어요. 도댕TV님, 오늘 친구가 추천한 정글드래곤 만들어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레고에 흥미가 생긴 건가? 정글드래곤 재밌죠? 정글드래곤은 강아지과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강아지 같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보면 야자나무를 던지면 주스러 가요, 강아지. 혀도 항상 내밀고 있고. 재밌는 친구예요. 여기도 반짝반짝한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색. 요게 비싼 부품이죠, 요게. 요런 부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몽키키드가 비쌉니다. 지금 80020 화이트 드래곤 호스 제트 조립하고 있고요. 6번 중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아!
보여, 이게. 몽키키드 이마트에 풀렸죠? 풀렸을 겁니다. 홈플러스에 있는 건 확실히 봤는데, 이마트는 제가 못 봐서. 뭐, 확정은 못 되겠나, 막 있을 겁니다.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마트가 없을 리가 없죠. 5번 갑니다. 아, 마이크 안 차고 있었네. 드디어 5번! 5번 일단 뜯겠습니다. 클라우드 바이크 할 건데 좋겠죠? 클라우드 바이크 추천합니다. 가성비 제품이에요. 입문용은 좋습니다. 대런 목소리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 정글 드래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쵸? 예, 대럿이다. 안녕, 난 대럿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가. 대럿 목소리는 제가 다시 닌자고를 복습하고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비늘피언. 아, 요거요. 맞습니다. 요거랑 요거보다 더 날개에 있는 비늘피언이 더 대박입니다. 그 중세 드래곤 지붕 브릭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드래곤의 코 같은 요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오, 멋있다. 전이 브릭 처음 봅니다.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조만간 팀 드롭캅도 할 겁니다. 근데 리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립 라이브는 할 거예요. 그거랑 팀 비밀 기지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곧. 다 만들어 가시나요? 다 만들어 갑니다. 지금 6번 중에 5번 하고 있어요. 날개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내냥님, 8002군 날개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날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 조합이 너무 좋아요. 미친 거 아닌가? 색감 몇개 좋지? 여기에 또 슈팅 기믹이. 끝까지 들어가네, 이게. 오! 끝까지 들어가네. 아, 지금 5번도 거의 끝나갑니다. 날개형 비늘 표현을 보면 대장과 지붕에 표현하는 방법이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와, 이거 참 대단하다.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이쁘군요. 예, 되게 이쁩니다. 이거 처음 보는 브릭이야. 오, 이렇게 얇고 큰게 있다니. 오. 5번 완성했습니다. 요거를 결합. 날개가 이렇게 접혀요. 와. 이제 한쪽 날개만 만들면 완성입니다. 이게 6번이에요, 여기. 엄청 큰 칼이 있어요. 칼 날도 있어. 와. 칼같이 생긴 건 날개 아닌가요? 요거요? 요게 날개가 아니라 부스터 같은 걸 겁니다, 아마. 스티커를, 마지막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스티커 하나. 스티커 붙일 때 아무 말도 없어서 긴장된다고 엄청 집중합니다. 지금 이쪽 날개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딱 끼면 끝. 그 다음에는 본체랑 연결하겠습니다. 됐다. 연결됐어요. 날개가 이렇게 접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 이 날개 비늘 표현 장난 아니야. 와, 대박. 해치. 아, 일단 뒤에 칼 꽂고. 부스터,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사일 녹색이야, 얘는.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 저희 슈팅 발사체를 잔메카 때 처음 만져봤는데, 저는 이 슈팅 발사체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발사체가 여기도 있고, 슈팅 기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요 기본 슈팅 기믹. 완성입니다. 자, 이제. 메일을 태워봐야죠. 메일로 타라. 너희 비행기다. 근데 메일가 누워야 됩니다. 무슨 관에 들어가서 관 뚜껑 덮은 것 같아요. 발사, 누구를 맞출까요? 관짝춤. 일단 쌍피. 여기까지 날아갔어. 근데 되게 괜찮다, 얘. 되게 괜찮습니다. 라이브 하면서 3시간 걸렸습니다, 완성하는데. 날개 접는 것도 괜찮고, 이제 모형이지만 요 미사일 표현도 되게 괜찮습니다. 미사일 표현도 괜찮고, 실제 나간 슈팅 기믹도 요게, 요 뒤에, 여기 살짝 있어요. 요거 건드리면 나갑니다,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건드리면 나가요. 그 다음에, 와, 이 표현 지린다, 진짜. 와. 이건 만져봐야 된다, 여기. 한번 만져봐야 돼요. 아, 얘도 바퀴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퀴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땅바닥에 넣으면은 이게 딱 수평이 잡힙니다. 아, 수평이 잡히지 않네. 죄송합니다. 뒤에가 살짝 올라가 있네요.
뚜껑이 잡히지 않네. 몽키키드 시리즈가 구성이 좋아요. 요 비행기 자체도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요 자판기. 아까 보셨죠? 핸드폰 어디 갔어? 아, 있다, 있다. 자판기 기믹입니다. 이 자판기는 이 핸드폰을 여기에 넣으면 작동해요. 딱 넣으면은 떨어집니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플래시. 보이시나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핸드폰을 여기다 딱 꽂으면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세워서 넣으면 돼요. 자판기 너무 신기해. 와. 그리고 여기서 자판기가 보입니다. 요 안쪽 보시면. MC님 뭐 집었어요, 지금? 오늘 라이브 함께 가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몽키도 좋아하는데. 아, 저 이제 팬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